자, 그는 화가며 작가로 활동했던 로버트 유진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는 1897년에 태어났고 플로리다 근교에 살고 있었죠. 근데 그가 어렸을 적에요. 5살밖에 안 됐을 때요. 그의 유모가 한 인형을 선물하게 됩니다. 유모가요, 선물한 이 인형은요. 마치 유진이 어렸을 때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. 크기도 어느 정도 컸고요. 그래서 유진이 인형을 받고 너무 좋은 거야. 마치 막 약간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이랄까요? 그래서 그 인형의 이름을 로버트라고 짓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. 바로 이게 그 로버트 인형입니다. 아무래도 크기가 자신하고 비슷하나 보니까 간혹가다가 옷도 바꿔 입기도 하고요. 친구처럼 같이 놀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 로버트의 유모가 이걸 인형을 선물했잖아요. 근데 이 유모가 흑마술이 뭔지 아세요? 흑마술이란 게 뭐냐면 악마의 힘을 빌려서 요술을 부리는 것을 흑마술이라고 해요. 게다가 부두 주술이 뭔지 아세요? 부두라는 것은 그 아프리카나 뭔가 이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던 건데 이렇게 약간 좀 악마 숭배 뭐 이런 거 약간 약간 좀 그래요. 그런 건데 그 부두 주술 같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이 유모가 항상 로버튼의 가족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 로버튼의 가족이 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을 시키려고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하인들을, 그러니까 되게 농장에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하인들한테 되게 못되게 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모가 나쁜 마음을 풀었어요.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이상한 오싹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인형으로부터요. 간혹가다가 인형이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따금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.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마 아들인 그 로버트가 목소리를 바꿔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아들은 아닌 거예요. 나 내가 말한 거 아닌데? 가족들이 점점 누군가 가족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존재가 바로 이 인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이웃들이 말하길요. 이 집 가족이 집을 비우면 창문과 창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형의 모습을 보기도 한대요. 게다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도 나기도 하고요. 이걸 이웃만 본 게 아니에요. 가족들도 인형이 방에서 또 다른 방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. 한 번은 이 집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인형이 가구를 넘어뜨려서 로버트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돼요. 내가 안 그랬어! 이렇게요. 그것뿐만이 아니에요. 이 집에 들렸던 손님들도 이 인형이 표정을 바꾸거나 눈을 깜빡이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해요. 1974년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.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. 그런데 그가 살았던 집에 자신이 어렸을 적 아꼈던 이 인형을 그냥 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. 결국 이 인형 로버트는 이 집에 새로운 주인이 올 때까지 다락방에 홀로 남겨집니다. 그런데 이 집을 한 가족이 사게 돼요. 그런데 그 집에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집에 이렇게 인형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.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인형한테 정을 줘버리죠.
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. 새벽마다 여자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. 왜냐면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로버트가 그 소녀 모르게 잠깐잠깐 움직이기도 하고요. 게다가 이 소녀가 조용히 자고 있다가 눈을 떠서 보면 인형이 눈앞에서 있기도 하고요. 이 인형이 워낙 유명한 인형이다 보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인형을 소유했던 그 여자한테 인터뷰를 한대요. 그런데 그 여자 말이 분명 이 인형은 그때 살아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다고 증언한다고 해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인형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인형은 결국 한 박물관에 안치되게 되죠. 이 인형의 영어 이름은 Robert the Doll이라고 불립니다.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한 박물관의 유리장 속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. 유리장 속에 보관한 이유는 이 인형이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인형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을까요? 아니요. 많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인형 좀 가까이 보실게요. 지금은 사실 이 인형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박물관의 보배처럼 돼버렸죠.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요. 빨래도 해준 것 같고요. 그런데요.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인형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해요. 그런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옆에 오려면 막 표정이 변하기도 하고요. 안에 있는 눈동자가 변하기도 하고요. 게다가요, 어떤 관광객들은 이 로버트 인형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.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이 로버트의 유머가 흑마술 그리고 그 부두주술로 인형에게 악령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인형을 그런 설 때문에 사탄의 인형이란 영화 아시죠? 그 사탄의 인형이라는 영화가 어떤 소재냐면 인형 안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이야기가 결국 이런 것을 이런 그 로버트 인형이라는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있고요. 실제로 존재하는 인형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인형을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. 그런데 그 영화에서 만들어졌던 인형은 좀 더 잔혹하네요. 로버트는 좀 더 귀여웠는데 얘는 좀 그래. 이건 인형 속에서,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왔던 거죠. 아이씨, 깜짝이야! 나 이런 거 좋아. 니들 깜짝 놀래키시는 거. 깜짝 놀 말도 안 나와. 자,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. 갑자기 생각해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귀신 들린 인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여러분이 어렸을 적 갖고 놀았던 인형, 아직도 집에 갖고 있는 인형들, 만약에 그 인형에 영혼이 있다면요. 그 영혼이 인형을 움직일 수 있어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을 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거나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인형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.